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돈벌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보도인지 함께 보시죠. 트럼프 후보가 대선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디지털 포토카드 13만 원, 15장 구매 시에 트럼프 양복 조각을 담은 카드를 증정한다. 75장 구매 시에는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 만찬에 초청된다라는 굿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저 화보집이 66만 원인데 미국 역사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트럼프가 SNS에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운동화, 향수, 목걸이 등 각종 트럼프 굿즈가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수익금은 선거운동이 아닌 트럼프 개인 사업체로 유입되고 있다. 그게 돈벌이라는 건데요. 역사상 그 어느 후보도 이처럼 선거활동을 영리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한 사례는 없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이향수 의원님. 이향수 의원님도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양양에서 이향수 포토카드, 이향수 화보집, 뭐 이향수 운동화 이런 거 한번 판매 한번 해보시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날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면 선거법 위반이죠. 그 저의 그 저 공공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네. 그러면은 좀 위배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되게 그 선거법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개만 규정하고 있고 남은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해도 되더라고요. 정치자금 모금도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요. 예, 저희는 사실 선거가 있는 애는 3억, 선거가 없는 애는 1억 5천 네. 이렇게 딱 정해서 고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걷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사용처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요. 운동화 모습이 저런데 근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멋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그 얻은 그 본인의 그 이미지가 정치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쌓은 이미지잖아요. 네. 그거를 뭐 통해서 만약에 그걸 후원금으로 걷어서 뭐 정치 활동에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또 다시 사회 환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뭐 아니면 뭐 기타 선거와 관련된 그런 뭐 정책 이슈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데 활용된다면 다시 또 환원되는 건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 개인 사업체에 가져와서 그거를 개인의 재산으로 축적한다? 그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쌓은 본인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법에 미국의 법에 저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리고 역대 유사 이래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책 같은 거를 남겨서 그 책의 인쇄 같은 거를 좀 받아서 수입을 뭐 얻은 적은 있겠지만 저렇게 상품을 굿즈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트럼프는 정말 진짜 그 예. 장사꾼 출신이다 네.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건 있어요, 조경 변호사.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후보 본인이나 캠프가 혹은 후보 갖고 있는 회사가 저런 걸 안 만들었지 후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뭐 굉장히 인기가 높거나 뭐 지지세가 강한 현직 대통령 혹은 뭐 대통령 후보의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올리는 모델들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걸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례적으로 정치인 개인이나 후보가 자제하고 안 했던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안 파면 남이 파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야, 그게 진짜 놀라운데요. 미국이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 저런 굿즈를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 선거 기간에 판매해서 개인 사업체로 귀속시키고 막대한 이게 천문학적 수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더군다나 그냥 화보하고 사인한 화보하고 가격 차이는 또 5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인판은 더 5배 비쌉니까? 예.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더 이 놀라운 건 이런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미국 대통령의 1위.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도 이게 이런 상황이 허용되고 또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굿즈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캠프에 계속 시켜서 선거 자금으로 쓰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또 대비가 됩니다. 그걸 하면 좀 뭐 100번 양보가 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뭐 이걸 한국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지만 저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저거 자체로 사실은 비판받아 왔다고 저렇게 이 국가 운영을 하면서 개인 영리로 바로 연결시키는 정치인의 어떤 활동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논란으로 확대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것이 이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된다는 게 재미도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절대 우리나라로 들여와서는 안 될 정치 문화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미국 대선의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이제 열립니다. 현지 시간 12일 첫 TV 대선 토론이에요. 오늘 대선 치러진다면 누구를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47, 48 1%포인트 초박빙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직접 TV 토론을 했던 적은 없어요. 현지 시간 10일 이제 곧 TV 토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TV 토론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승기를 거둘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 이후에 이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여론이 굳어졌고 결국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로의 후보직 이양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 중요한 TV 토론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TV 토론은 트럼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이 토론회가 좌우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선 후보 토론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고 트럼프는 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익히 봐왔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에서는 과거처럼 막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약간 변모된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트럼프가 달라졌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이나 이런 걸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토론에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카멀라 후보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박빙이지만 뭐 3-4% 차이 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고 예. 펜실베이니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펜실베이니아는 이제 조지아주의 그 선거인단을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히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토론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네. 해리스 후보는 지금 과거 힐러리 후보 시절에 어떤 토론 도와줬던 사람을 영입을 해서 대역, 그다음에 그 트럼프 후보 역할을 할 사람, 또 세트장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궁 선수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 토론이 그런 생각합니다. 예, 흥미로워질 미국 대선 TV 토론 저희가 취재해서 또 돌직구쇼에서도 주요 장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